아리아, 겉모습은 평범한 스피커인데 음성 명령에 따라 음악을 골라주고 알람도 설정해줍니다. 아리아! 자장가 틀어줘. 브람스 자장가 틀어드릴게요. 오늘 날씨 어때? 국내 통신사가 선보인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IoT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은 디자인과 결합해 이미 일상생활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는 9월 8일 개막하는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는 바로 이런 미래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질 미래 사회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 알아보는 장입니다. AI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이런 것들 연계해서 디자인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얘기들을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인간들한테 정말 그 도움이 되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광주의 역점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신에너지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과 결합된 미래상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는 지난 6회까지 행사를 주도해온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서 벗어나 광주 디자인 센터가 자체 진행하는 첫 행사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왔었던 상황들의 어떤 답습이라든가 현상에 제시였었던 정말 비엔날레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미래의 비전 제시, 앞으로 바뀌어질 세상에 대해서 디자인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게 될 우리 일상의 미래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46일간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미술관 등에서 펼쳐집니다. KBC 임소영입니다.